적절한 시기를 잡는 블랙한 센스 개념은 자 as 뭐뭐만큼 그만큼 뭐하다 동등비교죠. 자 as useful to him 그에게는 유용합니다. 뭐만큼 his prodigious 엄청난 놀라운 준비. 엄청난 놀라운 준비는 뭐야?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한 거죠. 그리고 attention to detail, 세세한 것들에 대한 attention, 집중. 그리고 또 end네요. 그렇죠? end니까 keeping이겠죠. 준비 많이 하고 세세한 것들에 집중을 많이 하네요. 그치? 그럼 변호사는 그치? 그리고 법에 대한 블랭크가 그에게 유용한 만큼 그만큼 그에게 유용합니다. 유능한 변호사야? 무능한 변호사야? 유능한 변호사죠. 지금 이 사람은요. 준비도 많이 하고 그럼 유능한 변호사면 법을 어떻게 할까요? 법을 잘 알겠죠? 그죠? 그러면 다음 몇 번? 델타죠. 맞아야겠죠. Outstanding, 뛰어난이라는 뜻이죠. 자, 10번에 shaking은 흔들리는, 동요하는, 주저하는. 흔들리는, shake가 흔들리는 거니까, 흔드는 거니까 흔들리는, 동요하는, 마음이 흔들리네요. 그리고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주저하는이죠. 주저하는. command는 지배죠. 지배하고 명령하는 거고. outstanding, 뛰어난인데, 다음은 잠깐 봅시다. 엄청난 걸 넘쳐보세요. prodig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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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digious. 스태저링이 있는데, 스태저가 얘가 무슨 뜻이에요? 그치? 스태저 비틀거리다예요. 비틀거리다. 그래서 스태저링은 사람들 길 가다가 상황에서 이렇게 길을 가는데 학교에 누가 전화기 왔다 합시다. 학교 딱 등교하는데 김태희가 지나 선생님이 오시는 거야. 김태희가. 그럼 어떻게 돼? 그 엄청난 미모에 놀라서 와 휘청거리는. 그래서 스태저링은 휘청거리는 그거 생각을 하면 돼. 김태희 봤을 때 엄청난 놀라운 그리고 스토펜더스 피나먼트를 피나먼을 자 피나먼은 현상의 라는 뜻도 있지만 엄청난 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 얘도 많이 나와요.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단어는 됐고 자 18번 자, 18번의 답은 A, 길면 B, 길면 좀 약한 거야. 아직 긴 거를 마스터를 못했어. 눌러줘. 필라소피가 있는데, 필이 to love의 뜻이죠. 소피가 학문입니다. 그래서 학문을 사랑하는 거예요. 철학이죠. 철학은 literally 문자 그대로 as 그리스어에서
해서 translate 번역되드. 지혜의 사랑을 의미하고, 그리고 철학자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죠? 일반적인 사실이죠. 보편적인 진리죠. 얘가 독해라면 뭐예요? However, 도입을 마이너스로 준 거죠. 그리고 역적, 그리고 메인 나오는 거죠. 얘가 독해면 이제 여기가 메인이 되는 거예요. 메인이 되는 거고. 자, 그러나 그 어떠한 한 명이 없어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세상의 지혜를 흡수할 수는 없어요. 됐지? 어떠한 사람도 ever measure, 측정도 못합니다. 얼마나 많이 지혜가,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도 측정도 못해요. 됐지? 그러니까 간단한 문제가 아니네요. So, 그래서 빨간색 그러면 그대로 C2는 P니까 그렇지? P는 이말하겠죠? 철학자들이 그가 사랑하는 지혜를 그렇지? 그가 사랑하는 지혜를 추구할지라도 그러니까 그가 철학자들이 그가 사랑하는 지혜를 찾을지라도 그는 결코 완벽히 블랭크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observed도 있으니까 observed도 이렇게 해서 P라고 적어볼까? 흡수할 수 없대요. 그치? 자, 지혜를 찾는다. 모든 세상의 지혜를 흡수한다. 얘도 왜 P가 들어간 거야? 여기 하우에버하고 여기 이분도 요 두 개가 신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흡수한다는 얘기는 지혜를 알고 안다는 것은 이제 지혜를 인지 구조 속에 가지고 있는 거죠. 그치? 자, 봐봐. 지혜를 찾아서 흡수를 해. 지혜를 흡수한다는 것은 안다는 거잖아. 안다는 것은 내 머릿속에, 인지 구조 속에 그것을 집어 넣는 거죠. 그치? 그러면 얘를 알고 내 머릿속에 집어 넣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지. 답은? B죠. 그래서 패턴은 C2. 왜 이 책을 언제 시작했지? 언제 시작했을까? 8월. 언제? 8월 초에 시작했나? 교육이 8월 17일인가? 1번부터 풀려있지? 네. 8월 말부터인가 보다, 그치? 9, 10, 11. 지금 11월 달 아니지? 11월 초에요. 11월 달인데, 새해가 생각보다 너무 빨리 끝났는데, 설명을 더 많이 해주면서 갔어야 됐다. 예? 되게 빨리, 원래 세 달 잡고 있는데 세 달도 안 걸린 거잖아. 그치? 빨리 끝난 거야. 이게 이제 뭐 하면서 단어 시험도 보고 이거 막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서 그런 거지. 그치? 자, 19번 답은?
델타. Beyond question. 질문을 뛰어넘는 거니까 확실히, 분명히 이런 뜻이죠. 의심, 질문을 뛰어넘어요. 확실히, 분명히. 그러니까 그거 같아. 우리 지금 논리 이론 막 빨리 하고 있잖아, 그렇지? 빨리 하지, 그렇지? 처음에 되게 빨리 했잖아. 쭉쭉 넘어가는데 단어 설명하기 시작하는 데도 안 넘어가지. 그런 거 지금 단어를 거의 설명을 안 하잖아요, 이거로 하고 해서. 기본편에서 이론편에서 단어를 이미 다 설명했다고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단어 설명이 안 하면 좀 빨리 지나가고 그런 거에 대한 생각했던 것보다는 지금 빨리 나가고 있는. 자, 확실히 분명히 학생의 태도는 무엇에 대한 치닝, 커닝에 대한 학생의 태도는 악화되고 있습니다. Deteriorate, 악화시키다니까 악화되고 있어요. 커닝에 대한 학생의 태도는 악화되고 있습니다. 계속 가봅시다. 너는 used to 과거의 한때의 습관이죠. 그지?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고, 너는 한때 그들을 잡곤 했다. 그리고 그들은 죄책감을 느꼈다. 라고, 뭐야, 브루클린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말합니다. 언제? 옛날 이야기야. 됐죠? 옛날 이야기.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문맥을 좀 파악을 해봐. 선생님인데, 오이씨, 이 새끼 뭐야, 커닝하네? 봐봐. 잡았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잡힌 학생들은 죄책감을 느끼겠죠. 이 새끼, 그러면 인생을 그렇게 살면 어떻게 막 혼낼 거 아니야? 잘못했어요? 그럴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걔네들은 훈계를 한 거야. 언제? 옛날에. 그럼 지금 잡아 안 잡아? 안 잡는 거죠. 자, 이까지는 옛날 일이고 확실히 학생들의 태도는 커닝에 대한 태도는 더 악화되었어요. 더 많이 커닝하겠죠. 그치? 그럼 나는 옛날에는 쉽게 커닝하느라고 잡았어. 지금은 잡겠어? 안 잡겠어? 안 잡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자, I lead up. Lead up은 뭐야? 찍다죠. 찍다. 페이퍼에 S부터 쓰니까 뭐 시험지겠죠. 그러니까 그들의 시험지를 찢어버리네요. 언제? 컨닝하다 들키면. 그리고 그들에게 뭐를 줘? Talking in private. 뭐야? In private. 사적으로 그들에게 이야기를 주는 거니까 사적인 대화를 나눴다. 뭐겠어요? 예를 들면 확실적으로 너 그러면 안 돼. 뭐 이런 얘기 하겠죠, 그죠? 뭐 집에 무슨 일 있어? 뭐 이런 거. 공부 안 했어? 뭐 하느라고 글로벌 다니느라고 단어 배우느라고 공부를 안 했어? 힘들겠다. 이런 사적인 대화. 하지만 뭐 하는 거야? 시험지는 이미 찢어졌어요. 그렇지? 자, I don't not 들어갑시다. 빨간 거로. 빨간 거로. 그들에게 사적인 얘기를 했네요. 그대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치. 아, 피가 아니지. 낯이 있으니까. 반대만 들어가야겠죠. 우두를 쓰고 있어. 우두를 쓰고 있으니까 얘는 좀 불규칙적인 습관이죠. 그치? 지금 다, 여기서부터 이까지는 뭐예요? 다 옛날에, 한때 그랬다는 얘기야. 지금이죠. 현재 시제 쓰고 있으니까. 이해가죠? 나는 그것을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는 just, 그저, live up,
시험지를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walk away. 나가버려요. 사적인 대화 안 해, 이제는. 옛날에는 혼냈어. 그러다가 또 찢어버리고 사적인 대화를 했어. 그런데 지금은 안 합니다. 그리고 더 악화되었다면서. 그치? 컨디는 더 악화되고 나는 이런 짓 안 해요. 그러면 답은 델타죠. 그냥 보고해버리면 돼요. 어, 저 새끼가 컨닝 했는데 잘라버리세요. 그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학교 행정관에 가서 그것을 보고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국회할 때도 중요하지만은 저런 과거에 유즈드 투 이런 거를 썼을 때 지금은 그런 거 안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읽어줘야 돼. 현재를 강조하는 표현이니까.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오빈어. 맞춰야 되지. 답 뭐 있어? A. 마지막 문제. C. 이 뭐구나. 인턴 교사 제도는 쓴 것 같아. 시에서 A로 왔는데 C로 갔다. 인턴 교사 제도는 주된 메이저, 주된 챌린지스, 도전. 이때 말하는 도전은 뭐예요? 문제점들이겠죠. 문제점들의 직면하고 있습니다. 뭐에 대한? 위드 신입사원 모집에 대한. 자, 신입사원 모집에 대한 주된 문제점에 직면하고 있어. 인턴 교사 시스템은요. 자, 그건 뭐냐면, 즉, 주된 문제점들이 뭐냐라는 얘기예요. 얘는 이 대시받은 건 뭐야? 문제점이죠. 그치? 선행사가 챌린지스예요. 그 주된 문제점들이 eventually 결국은 it 그 제도의 블랭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츠가 가리키는 것은 인턴 교사 제도의 블랭크를 시그널, 동사로 쓰이는 거니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Eventually,